엄마는 좀 어때? 여기 앉아요, 아가씨. 딸보기도 창피해. 올라가 쉬어. 며느리하고는 얘기하면서 딸은 창피해? 서영이야,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으니까 맹탕으로 겪은 거 없이 산 너하고 같니? 왔어요? 어머님? 방금 아가씨 와서 어머니랑 얘기 중이셔요. 올라가요. 어머니도 도련님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호태신의 집에서 잘 있다고 했어. 그래, 지금은 일단 어머니 안정이 먼저니까. 호태씨한테는 진짜 연락 없대요? 도련님 돈도 떨어졌을 텐데. 카드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호태한테 돈도 맡기고 왔어. 성재, 호태네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? 근데 이렇게 태평하게 있으면 어떡해? 성재 걱정되냐? 엄마는 불쌍하고 성재는 기분은 이상해도 걔가 무슨 죄야. 미운 건 아버지고 괘씸한 건 윤 실장이지. 어떻게 찾아봐야 돼? 핸드폰이 계속 꺼있어요. 내가 진짜 윤 실장 가만 안 둬.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 거야? 마누라가 키우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길래 선심 쓰듯 받아주면서 말이다, 내가. 그래, 내가 키우냐? 돈이 키우지 했었다. 네 자식인 거 알고 나니까 이제와 미안하냐? 기분이 참 묘해. 강기범이 실수는 절대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. 네 실수는, 네 꼼수는 절대 안 들킨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실수야, 임마. 건방 떨다 꼴 좋다, 이 자식아. 이제 훈계까지 하냐? 야, 임마. 성재가 무슨 죄가 있어, 성재가. 성재가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하고. 야, 어떻게 성재가 네 아들이냐? 뭐? 네 유전자가 안 느껴진다고. 왜 흥분하고 난리야, 네가. 지선 씨가 안 됐어서 그래. 그 배신감을 어떻게 할 거냐? 성재는 또 무슨 날벼락이고. 그러게 말이다. 야, 난 불벼락 맞은 기분이야, 이 자식아. 친구란 놈이. 20년 넘게 내 자식 괄세한 내 심정. 네가 알아? 그래서 몸조심은 남자가 더 해야 되는 거야. 아, 자식. 그래서 잠수 탄 거였구나. 성재야, 언제든 24시간 콜해라. 내 젊은 친구야. 아, 여기서 뭐해요? 히터 틀고 자다 사고 나면 큰일 나요. 잠깐 좋은 거예요. 카드 쓰지를 않네, 얘가.